반백년에 가까운 한국연극협회 제주도지회 역사에서 사상 첫 여성 회장이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올해 41년째 연극을 하고 있는 정민자라고 합니다. 올해 2월 12일 날 제주도 연극협회 임원 개선이 있었는데요. 3전 4기로 지회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시는 것처럼 아줌마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연극하는 여자 중에서는 제일 나이 많은 언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후배들한테는 좋은 누나, 또 같은 여자 연극인들한테는 좋은 언니로서 어떤 여태까지 제가 해왔던 이런 것들이 우리 후배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언니, 누나 같은 마음으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이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의 어려움이라든지 후배들의 앞으로의 갈 길을 또 조언도 해주고 그런 언니, 누나로서 같은 가족으로서 이런 일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고요. 참 이 코로나 올해도 가네요. 작년과 재작년에 비대면 공연도 많이 하고요. 공연이 연기되고 취소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은 공연 예술은 대면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공연으로서 관객을 만나고 싶고요. 공연장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관객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연극이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매체가 아닌 대면 공연을 해보려고 강행할 거고요. 비대면으로 한 경우 되도록이면 관객들이 현장에서 공연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편집해서 공연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연극이라는 게 현장에 갈 수 없지만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도 그 감동을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절정의 순간을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안 기다려도 그 순간 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박자를 세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긴 제주 연극 무대를 오랜 시간 의연히 지켜온 정민자 신임 회장. 앞으로 제주 연극 무대를 위한 멋진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북 고창에는 농사를 짓는 시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등단 이후 오랫동안 시를 쓰지 못하다가 올해 첫 시집을 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의 고향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북 고창군 미동마을에 사는 김명국 시인. 아직 추운 날씨인데도 밭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해 농사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도 작업을 하실 게 있나 봐요. 이게 원래 동계 전쟁을 해줘야 되거든요. 1년에 두 번. 겨울에 한 번 하고요. 복분자 쓴 다음에 새순 올라오고 한 5월, 6월 사이에 그때 한번 해주고 딱 두 번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작업이 첫 번째 작업이 지금 이 작업이에요. 겨울에. 지금 좀 바빠 보이시긴 하지만 예. 선생님 얼마 전 나온 시집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봐야 되잖아요. 예. 네. 그 이야기는 우리 댁으로 가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시를 쓰는 김명국 시인은 2014년 베트남 처갓집 방문이라는 첫 시집을 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 번째 시집을 세상에 내놓았죠. 보니까 작년에 좀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있으셨더라고요. 네, 뭐 시집도 나오고 또 상도 받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배불뚝이 항아리 사내가 사는 우리 동네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여기 전북 작가회의에서 주관하는 상을 주셨는데요. 네. 제가 작품상을 타게 됐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그 작품상을 수상하게 된 게 이 시집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네. 배불뚝이 항아리 사내가 사는 우리 동네. 그런데 들어보니까 시집을 내기 전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글을 쓰지 않으셨다면서요? 시집을 제가 98년도에 등단을 했거든요. 네. 등단 이후에 한 3년 정도는 제가 글을 못 썼어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은 글이 크게 제 살아가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경제적인 면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제가 어떤 생활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방황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글을 다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게 아내분 덕분이라고요? 뒤늦게 이제 국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베트남에 가서 그때 이제 가게 될 경우에 노트 한 권 준비해가지고 갔었고, 거기 베트남 가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가져간 노트에다가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낙서도 하면서 생각나는 거 좋고, 그랬던 게 좀 차곡차곡 모아져가지고 시집을 한 권 내게 됐습니다. 그게 베트남 처가집 방문이라는 시집입니다. 등단하신 지 16년이라는 시간 만에 이 시집이 나올 수 있었던 건 그 베트남 생활 또 아내분이 있었기 때문이니까 굉장히 고마워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언어도 다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사위가 시를 쓰는 사람이다.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하지만 시를 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좀 다르게 본다고 할까요? 좀 특이하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의 이국적인 풍경과 낯선 문화, 생소한 처갓집 식구들을 글로 쓰면서 그들을 이해하게 된 김명국 시인. 그는 결혼 후 시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눌려서 떡이 된 오리온 초코파이 정. 깜짝 밀림에서 튀어나온 뱀처럼 날은 징글징글 더운데 무슨 이따위로 생겨먹은 선풍기도 다 있나 싶은 중고 선풍기도 받고 썩을 대로 다 썩어 빠져서 무슨 이런 오토바이가 다 있나 싶은 털털거리며 비포장길을 달릴 수 있다는 게 볼수록 신기하고 기가 막히기만 한 오토바이도 봤는데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은 처갓집에서 찌는 듯한 더위 비자까지 받고 가서 면 이발관에서 머리도 한번 깎고 한 달을 살다 왔다 죽는 줄 알았다. 김명국 시인은 결혼 뒤 국제결혼과 다문화 과정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시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다문화 가정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다문화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일반 가정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 가족이 농사도 지으신 분도 있고 도시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고 그다음에 애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잘 화합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제 첫 번째 시집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시집도 내시고 작년에는 작품상도 받으시고 좋은 일이 연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떤 글을 쓰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낭만주의자보다는 리얼리스트가 되자. 음풍농어라는 그런 게 아니라요. 농촌 현실을 갖다가 반영하고 드러내고 하는 그런 거를 제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농촌과 관련한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글도 볼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난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동해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 동해에서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연과 함께 걸으면 힐링하고 또 그리고 중간에 신나게 놀 수 있는 곳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딘지 궁금하시죠? 빨리 따라오시죠. 겨울의 끝자락, 저 멀리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찌뿌둥했던 몸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신나는 걷기 여행. 야, 이곳이 등대 전망대입니다. 등대 전망대. 재밌는 놀이도 즐기고 호젓한 골목길도 누비면서 강원도 동해에서 같이 걸어보실까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요즘 동해에서 가장 핫하다는 그곳. 자, 이곳은 동해 도제비골 해상 전망대입니다. 이 도제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의 모양이 이거 하늘에서 보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곳이 바로 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해상 보도 교량이라고 하는데, 아, 얼른 보시죠. 네. 바다가 바로 내 발밑에 있네요. 여러분, 겨울 바다의 매력, 뭐니뭐니 해도 이 바다 빛깔 아니겠습니까? 에메랄드 빛깔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보석에 빛을 띤 채 부서지는 파도는 고누니의 가슴과 눈을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와, 바다가 온 사방이 바다예요. 온 사방이 바다. 온 사방이 바다. 동서남북 뺑뺑 돌아 오로지 바다와 나만이 존재하는 곳. 바다가 너무 숭숭 보이는데? 뭐야, 겁먹은 거예요? 와, 걸음도 잘 못 되는 것 같은데? 오. 감탄사가 절로 터져나오는 구성숭숭한 바다. 요게 바로 이곳만의 매력이라고요. 짜릿한 요 맛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 네, 그래서 진짜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아서 무서워요. 확 트인 게 너무나 좋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여기 오면은 아주 그동안 쌓였던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게 그냥 싹 깨끗이 그냥 씻겨 내려가 버리고. 자, 제가 두 번째로 도착한 이곳은요. 아, 여러분, 저 뒤에 어렴풋이 보이시나요? 어렴풋이 봐도 뭔가 신나는 일이 한가득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곳입니다. 기대돼, 설레요.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요. 얼른 가시죠. 한달음에 찾아온 이곳엔 신나는 놀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너무 높은데? 오! 뭐야? 여러분, 이 도제비가 도깨비의 방언이라더니 진짠가 봐요. 여기 오니까 도깨비가 이렇게. 덩치 큰 귀요미 도깨비를 뒤로 하고 이제 하늘을 좀 날아볼까요? 걷기 좋은 길에 엘리베이터가 떡하니 있습니다. 이곳은 뭔가 즐길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올라가 볼까요, 한번? 새파란 하늘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을 집중하시길. 힌트를 드리자면 바다와 맞닿은 또 다른 푸르름을 만끽할 수 있는 곳. 여기 진짜 너무 좋네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가족끼리 와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우리 연인들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데이트하러 가기 참 힘들잖아요. 여기 오시면 딱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와,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만나는 자연과 인류의 조화. 아니, 이건 또 뭐죠?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슈퍼트리입니다. 여기 설명이 있는데요. 우리가 왕버드를 도깨비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 위로 높게 솟은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기억하세요? 제가 아까 저기 해랑길, 네, 바다 위를 걸을 때요, 꽃봉오리 같다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슈퍼트리가 저 꽃봉오리를 통해서 피어났다고 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다시 또 조심조심 바다 위를 걸어서 도착한 곳은 여긴 또 갑자기 웬 가쁜 놀이기구? 놀이기구 같은데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네네. 여기서 뭘 할 수 있나요? 요거는 자이언트 슬라이드라고 길이는 87m에 내려가는데 7초 정도 걸리는. 오! 아이고, 우리 호준 씨 조그마시고 써. 본인이 생각해도 웃기죠? 아니, 이번엔 공중에서 즐기는 자전거? 이러다 호준 씨 달까지 올라가겠는데요? 아, 나도 오면서 울었어. 아니, 오면서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가는 데가. 자, 말 그대로 아주 익사이딩, 아주 신나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이제는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한번 다듬어 볼까 합니다. 또 예쁜 풍경도 보고요. 가보실까요? 콧노래 흥얼거리며 도착한 곳은 등대 체험과 함께 해양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 높디 높은 등대가 반겨주는데요. 사시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곳은 어딜까요? 여기는 여러분 묵호 등대 해양문화공간이랍니다. 아, 이곳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오, 국내 기술로 개발한 프리즘 렌즈 회전식 대형 등면기를 2003년 10월에 설치하여. 이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다. 모르면 일단 가서 직접 봅시다. 등대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가득한데요. 실내도 바깥도 볼거리 꽤나 쏠쏠하답니다. 와, 여러분 보이시나요? 와, 야, 이곳이 등대 전망대입니다. 등대 전망대. 등대 전망대. 진짜 마음이 확 뚫리는 것 같고, 약간 보고 가면 또 오고 싶고 하는 곳이에요. 네 번 정도 온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너도 한 번 왔었고. 한 번 온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우리 막둥이가 없었을 때 한 번 왔었고, 막둥이가 생겨서도 오고 이제 한 4년만 한 4, 5년 만에 또 왔는데. 또 새로운 게 많이 생겼네요. 와, 여러분, 이 도제비길을 지나서 등대 문화공간을 지나고 나니까 바로 논곰당길로 이어집니다. 와, 정말 신기합니다. 동해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죠. 걷는 길 한 걸음 한 걸음에 벽화가 눈에 띈다는 동해 명소 중에 명소입니다. 저도 한번 걸어볼게요. 이름처럼 검은 마을이었던 묵호는 이제 아기자기 다채로운 빛깔로 채워진 누구나 한 번쯤 오고 싶은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발길이 끊어졌던 외롭던 마을은 오가는 사람들의 밝은 에너지가 채워져 더욱 풍성해졌죠. 걷고 나면 왠지 모를 행복감이 피어나는 그곳 논골담길. 와, 여러분, 햇빛이 파도에 부서진다, 바다 위에 부서진다 많이 들어보셨죠? 딱 저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길어진 해를 따라 걷다 보니 동해에서의 신나는 산책도 마칠 시간인데요. 강원도 동해만의 매력을 만끽하고 싶은 누구라도 쭉할 만한 코스 모두에게 강추합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 소식입니다. 세탁물을 맡긴 뒤에 책을 가져오면 세탁비를 할인해 주거나 아예 받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세탁소 안에 책방도 생겼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세탁소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좀 사람들이 뭐 알지 못하는 혹은 항상 좀 약간 이렇게 무시하거나 저평가했던 대상을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이 장소와도 사실 굉장히 잘 어우러진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세탁라움도 버려진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전시 공간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세상 막힌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책은 예, 예. 책도 가져왔어요. 예. 잘 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예전에 우리가 빨래터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오로지 시장이 있다. 라는 가정하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쪽에서 20년 정도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과 그 다음에 이제 세탁 쪽과 어떤 결합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신성장 사업으로서 분명히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스몰 스테이, 작은 숙박 사업자분들을 이제 서포트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월 달에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하고 계신 회원분들의 어떤 요청사항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기사분들이 모바일에서 해야 될 걸 갖다가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기존의 대형 호텔들은 대형 세탁 공장하고 이제 계약을 하시고서 산업세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세탁을 서비스를 받으셨는데 이런 민박 사업자분들, 뭐 B&B 사업자분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세탁케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했고 제주도에서 이게 뭐 스타트업 창업이고 제가 시범적으로 한번 세탁을 맡겨봤어요. 근데 제가 되게 세탁에 만족스러워가지고. 계속 이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주민대가 한 20군데 정도 작업한 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하루 종일 돌리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거는 오전에만 작업한 거고 오후에 물량이 또 따로 있습니다. 많이 들어올수록 좋지 않으십니까? 많이 들어오면 해당 매출이 커지는 거니까 저희는 좋죠. 근데 일이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오늘같이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안 좋은 날 외근하시는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많죠. 물론 과거에 제가 나름 대기업에서 일했을 때보다는 아직 부족하죠. 그것보다는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부분보다는 제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저를 스스로 좀 위안을 삼는 거는 직원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급여를 줄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제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성장이 저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나요, 제주 숙박업? 아, 제주에 지금 숙박업소가 한 6천 개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뭐 나오는 게 상당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 조사한 바로도 제주도에서 한 연간 한 6,500톤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또 대부분이 99% 이상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그 외람된 질문이지만은 예, 예. 이런 사회공헌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영소한 예 그렇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부터 적응하면서 저희도 같이 성장을 해나가야지 나중에 저희가 큰 회사가 된 다음에 하기에는 너무 늦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점,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을 회고해 보는 드라마 시트고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지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 문화, 특히 제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세탁해서 좀 예쁘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라고 하면 사실 뭐 취지는 좋은 일 하시네요.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 높아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뭘 거기다 뭔가를 워딩을 우리만의 뭔가를 넣어서 전달을 할 겁니다. 재료는 재활용인데 손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손이 많이 가죠. 예. 근데 이게 뭐든지 처음에는 수작업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언젠가는 갖춰질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전시는 사실 프로젝트에 대한 전시라기보다는 정말 재생된 친구가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좀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좀 재생 제품, 업사이클링 제품 이런 얘기 들으면 별로일 것이다.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번 전시가 그런 것들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것에 예술이 어떠한 역할이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오늘 제주에 왔는데요. 저희 채널에 등장하셨던 대표님이 이벤트를 하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이게 원래 버리는 베개도 베개 커버기. 아, 깨끗한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약간의 기술을 세탁인이니까. 네, 최첨단 기술을 해가지고. 원래 제주도 분도 아니시잖아요. 왜 굳이 이런 거 하세요? 힘들게. 환경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환경에 어떻게 기여할 거냐, 이런 일을 할 때 얼마만큼 투명하게 번역을 할 거냐라는 오게 돼요. 그리고 또 그게 결국에 이익으로 갈 수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출발! 사업도 비슷하지 않을까? 제가 아직 뭐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거나 뭐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은 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어떤 기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항상 그 지역사회와 나눔과 봉사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 증평에 아주 특별한 사업단이 있습니다. 손자들 주말에 오면은 또 뭐 돈만 원씩이라도 주면 좋다고 그러잖아.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하고요. 증평군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시작한 뻥쟁이 사업단이 인기 만점, 승승장구하고 있다는데요. 또한 다양한 생활용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은빛 사랑채 사업단까지 증평의 스페셜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소개합니다. 시집가요! 뻥이요! 죄송합니다. 저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을 속칭 뻥쟁이라고 하는데요. 증평에 뻥쟁이 사업단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그런 스페셜한 이름을 사용할까요?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난 충북 증평입니다. 이곳에 뻥쟁이 사업단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우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도는 이곳. 나이 지긋한 어르신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저희 노인 어르신들께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어르신 뻥쟁이라는 노인 일자리 사업단이고요. 우리도 큰 소리 쳐보자. 이름부터가 스페셜한 증평 어르신 뻥쟁이 사업단을 소개합니다. 독특한 이름을 가진 뻥쟁이 사업단,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더 일을 잘하실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하면서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현미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시는 것들이 옛날에 많이 해보셨고 기술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선 어르신들이 정성을 가득 담아 영양바와 현미강정 그리고 추억의 오란다 과자도 만들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뭐예요? 오란다. 오란다. 이게 밀고 계시는 일이 이게 수평으로 똑같은 게 맞아야 되니까. 아, 그러려고 하시는구나. 제가 보기에 좀 쉬워 보이는데 한번 해볼게요. 파이팅. 자. 아, 이렇게 돌리면 되나요? 이게 구역에 전통 과자를 만드는 단순한 일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일자리라는데요. 어르신들이 만든 전통 과자는 어린이집 간식으로도 사랑받고 있고요. 지역 대형 마트의 로컬 마켓에 안정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어르신 뻥쟁이 화이팅!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증평에는 또 다른 스페셜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다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어르신 뻥쟁이 사업단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되면 노인 여가에 관련된 취미 활동을 필요로 하죠. 여기에서 이제 하는 일은 의류나 침구 등을 우리 어르신들이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고 합니다. 이름하여 은빛 사랑채 사업단. 어르신들이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의상들과 이불 등 다양한 생활용품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예쁜 옷을 만들고 계신데 이건 어떤 옷이에요? 블라우스예요. 봄에는요. 아, 블라우스요? 네. 단추 다는 과정인데 네. 집에서 해봤어요, 단추? 거? 단추 정도야 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해볼래요, 그럼? 아, 네. 한번 해보세요. 해보겠습니다. 와. 미나 리포터 바느질에 도전해봅니다. 조심조심 단추 구멍에 바늘을 통과시켜 보는데요. 잘하고 있나요? 아니. 통과해요? 아니. 이렇게죠? 여기서 네. 바로 끊으면 실이 바깥에 좀 실밖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딱 자르면 실밖에 안 보이잖아요. 노하우를 배워갑니다. 네. 부모님은 몇 년 하셨어요? 8년 정도. 와, 네. 항상 이렇게 웃으시면서 일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일하면은 시간이 금방 가요. 오. 재밌어요. 응. 간혹 실수할 때도 있지만 네. 또 실수하는 것도 재미예요. 그런 것도 다 재미로. 이곳에서 일하는 어르신들 대부분 만족감을 표현한답니다.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하고요. 나이 먹어서 진짜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는데 우리 청평복지관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줘서 너무 관장님께도 감사하고 아들, 딸한테도 엄마 이런 거 하고 있다. 엄마 대단해요. 막 이러고 우리 아들이 엄마는 역시 최고야. 막 그러면서 저희 칭찬도 해주고 그래요. 다야흐로 고령화 시대. 누군가는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원하는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근사한 옷과 생활용품이 이렇게 많답니다. 이걸 다 만드신 거라고요, 어르신들이? 네. 디자인도 그렇고 너무 예쁜데요? 백화점에 있는 네. 판매장이나 전시장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소중한 작품들이 이곳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만의 고유한 젊은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노하우가 어르신들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더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시니어 클럽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와우! 이거 애기 옷 아니죠? 어머! 예쁜데 어울리는데? 실은 애기 옷이에요. 아, 그래요? 너무 예쁜데요? 애기 옷이에요? 네. 저 놀리시는 거예요. 짜잔! 어르신들이 만든 옷으로 즉석 패션쇼를 펼쳐봅니다. 오늘은 내가 패셔니스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3개 유형의
14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호응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안전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노년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만큼 중요한 게 또 있을까요? 재밌게 일하며 행복한 노년을 꿈꾸는 증평의 어르신들을 응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K-POP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K-굿즈가 있다. 좋아하는 스타의 얼굴부터 나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색상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하기 쉽고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희소성도 갖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레진 공예입니다. 쉽지만 내가 원하는 걸 예쁘게 얻을 수 있다. 물감보다 훨씬 쉽게 나의 생각을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장점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나만의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소품을 원한다면 모두 주목! 만드는 즐거움이 가득한 레진 공예의 매력, 지금 만나보시죠. 레진 공예의 매력을 찾아온 이곳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입니다. 일반 공방이 아닌 이곳에서 레진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바로 레진이라는 소재의 특성 때문입니다. 합성 수지의 일종인 레진은 원유에서 뽑아내는 화학 제품으로 그 종류와 활용 범위가 정말 넓은데요. 이곳에서는 이 레진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레진 공예가 강윤서 씨도 다양한 레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이곳에 자리 잡게 됐는데요. 강윤서 씨는 레진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죠. 우리가 흔히 레진 아트 하면 레진이라는 소재, 그러니까 에폭시라는 레진으로 테이블도 리폼을 만들 수도 있고 액자를 만들 수도 있고 트레이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주얼리도 만들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진에 물감을 섞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요. 생화부터 자개, 원석까지 다채로운 아이템을 레진과 함께 넣고 굳히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작품이 나올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레진 공예가 지닌 특별함입니다. 레진의 매력은 남녀 불문하고 나이 불문하고 다들 쉽게 접할 수 있고 완성도도 좋고 만족도도 좋아서 그런 게 아마 매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 우리 돌고래 먼저 자 해봅시다. 최근에는 레진 공예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엉망진창에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얘는 막해도 예쁘게 나와. 그게 매력이죠. 초보자라도 하루 만에 작은 액세서리 정도는 뚝딱 만들 수 있고 대형 가구를 리폼하거나 창업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전문가 과정도 3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공예임은 틀림없는 것 같죠. 레진 공예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직접 체험해 보니까 일상생활에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액세서리도 만들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집 꾸미는 걸 좋아해가지고 액자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이제 IT 꾸미는 쪽도 좋아해가지고 키보드도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바꿔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취미로 한다고 하면 적극 찬성이고요. 제품을 만들다든지 교육 양성을 하신다든지 한다면 공부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임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윤서 씨는 원데이 클래스뿐만 아니라 낡은 소품을 리폼해주는 일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평범한 도마 위에 색을 얹은 다음 아니 이건 모래 아닌가요? 점점 난해한 재료들이 더해지는데요. 그녀의 손길 한 번에 마치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듯한 느낌. 그런데 작업 시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레진을 하다 보면 레진이 사람한테 꽤 좋은 거는 아니에요. 작업할 때는 항상 마스크도 착용해야 되고 장갑 필수고 환기 필수로 해줘야 하고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레진이나 자연에서 얻어진 레진이 있다고 하면 그 분야를, 그 소재를 쓰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늦은 오후까지도 윤서 씨의 작업장은 분주합니다. 최근 친환경 소재 레진이 개발되면서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레진의 소재로 가지고 병리원에 화이트보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집에 어린 자녀들 낙서를 병리원에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체 교체를 안 하고 부분적으로 화이트보드판으로 교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집에서도 셀프 인테리어나 리폼이나 본인한테 맞게끔 새롭게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럴 때 레진을 많이들 사용을 하세요. 쉬운 제작 과정과 저렴한 재료비로 레진 공예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집안의 색다른 인테리어 효과를 주고 싶다면 레진 공예는 어떨까요? 레진은 재밌는 공예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컨셉대로 아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친근하게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미술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과 소재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 나가는 레진 공예.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남녀노소 누구나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나만의 개성으로 완성시킨 레진 공예로 평범한 일상에 특별함을 더해보세요. 이 레진 공예, 표현의 세계가 무궁무진한데요. 어렵지 않게 나만을 위한 유일하고 개성 넘치는 멋진 소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한 주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world beneath her. I never could.